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15개의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된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이얼로그를 하려면 뭔가 얘기할 내용이 있어야죠. 주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에 15번째 질문은 Can I borrow it? 나 그거 좀 빌려줄래? 그 말이죠. Can I borrow? borrow는 빌리단 말이죠. 나 그거 좀 빌려줄래? 그냥 직역하자면 나 그것을 빌릴 수 있니?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빌릴 수 있니? 그렇게 앉죠. 나 그거 좀 빌려줄래? 그러죠. 나 그거 좀 빌려줄래? 그럼 이제 뭘 빌려줄 것인가? 오늘의 단어를 배울 그 주제는 classroom office object입니다. 학급이랄지, classroom은 학급이죠. 그 다음에 office는 사무실. 학급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물건들. 학급에 쓰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뭐 연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노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우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요즘은 뭐 노트북이나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클래스룸에 쓰는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내용이 뭐 단순하고 강의 길이도 좀 짧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프랙티스입니다. Practice with your partner. Practice with your partner.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아직 파트너를 못 보신 분들은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A가 묻습니다.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지금은 뭐 연필들을 많이 안 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때는 뭐 아주 연필을 늘상 연필을 썼는데 지금도 어떤 때는 연필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볼펜들을 많이 쓰고 이제 만년필이라는 건 뭐 거의 사라졌죠. 만년필이라는 건 거의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중대한 사인을 하거나 이런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상징적으로 좋은 만년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볼펜을 사용을 하고 또 필트팁 있죠. 좀 부드럽게 써지는 그 펠트팁을 사용하거나 하죠. 그래서 연필은 사용을 별로 안 쓰고 않는 것 같은데 연필 사용할 때 연필을 깎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칼로 깎기도 하지만은 잘 안 깎아지죠. 잘 안 깎아지고 많이 깎아보지 않아서 힘들으니까 잘 깎을 수 있도록 펜슬 샤프너, 연필 깎기가 자동 요즘은 뭐 손으로 집어넣고 돌리면 자동적으로 깎아지게 하는 그런 샤프너도 있고 자기가 손에 잡고 이렇게 연필을 돌려서 깎는 샤프너도 있습니다. 연필깎기라고 그러죠. 연필깎기.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너 연필깎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pencil sharpener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요? Pen. 요즘은 펜 많이 안 쓰죠? 그러나 작업은 펜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aser는 지우개. 연필을 쓰면 지우개를 같이 쓰고 어떤 경우에는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기도 하죠. 달려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ruler, 차죠. 뭘 측정하거나 선을 긋거나 할 때 쓰는 ruler, paper, 종이는 뭐 요즘 사실 종이도 덜 쓰는 경향이지만은 아직도 종이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연필도 쓰고 이따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Yes, I do. 그래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너 연필 깎기 있어? 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 나 가지고 있어. I do have죠. I have a pencil sharpener. 그걸 그냥 I do라고 그랬습니다. Yes, I do. Can I borrow it? 그 빌릴 수 있어?
Sure. 물론이지. 물론이지. Sure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할 때 sure. 아무렴. 우리말로는 아무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ure. 물론이지. Thanks a lot. 고마워. 고마워. 이제 빌려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Do you have an eraser? 여기는 어가 됐고, 어 pencil sharpener. 그건 왜냐면은 다음에 오는 명사 P가 뭘로 시작하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P 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E 영어의 모음은 아예 E, 오, 우 다섯 개가 모음입니다. 아예 E, 오, 우 다섯 개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on. 이것도 영문법이죠. 어떤 사물에다가 정관사, 부정관사 그러죠. 정관사는 딱 하니 정해진 관사. 예를 들어서 태양. 태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the sun 이렇게 합니다. the sun. 문도 마찬가지고 the moon, the earth. 세 개밖에 하나가 없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은 the를 붙여서 정관사.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딱 정해지지 않은 거 그때 개수를 셀수 있는 것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면 어를 붙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붙인다. 이게 언의 약자입니다. 한 이해입니다. An eraser. Yes, I do. 그래. Do you have an eraser? 너 지우개 있어? 그래. Can I borrow it? 나 빌릴 수 있어? 빌려줄래? 빌려줄래? Can I borrow it? Of course. 물론이지. Thank you. 고마워. 고마워 하면은 뭐 그냥 대답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제 no problem. no problem은 이게 뭐 감사할 일은 아니다. no problem을 그냥 번역하면 문제가 없어 그 말이죠.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건 뭐 고마워하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고마워하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런 의미로 no problem.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practice를 해볼까요?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따라서 하십시오.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It do you 이제 앞에 what이니 when이니 who니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은 who are you? 해서 끝에가 오히려 내려갔죠. Who are you? What was that? What was that? 이렇게 이미 14개의 질문을 배울 때다 그것들은 끝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o you 같이 나중에 답을 yes나 no로 할수 있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너 펜슬 샤프너 있니? 하면은 그래, 아니, 없어, 그래, 있어 이렇게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하고 끝을 올립니다.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이렇게요.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자, 펜으로 해봅시다. 펜. Do you have a pen? 됐죠? 한번 더. 펜. Do you have a pen? Eraser. 자, 유레이저는 조심해야죠. 왜? 펜과 달리 뭘로 시작했어요?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Do you have an eraser? 언이 되죠? Do you have an eraser? Do you have an eraser? 다음에 ruler. Do you have a ruler? Do you have a ruler? Paper.
Do you have a pencil? Do you have a pencil? Yes, I do. Yes, I do. Can I borrow it? 뭐 여기에 yes, I do 했으니까 can I borrow 사실은 이게 A가 되겠죠?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Can I borrow it? 빌려줄래? 물론, 물론. Thanks a lot. 고마워. 여기 A, B, A로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n eraser? 너 지우개 있어? 너 지우개 있니? Do you have an eraser? Do you have a pen? Pencil sharpener? 뭐 요거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Pen. Do you have a pen? 그렇죠, 이제? Pen은 a pen이죠. Eraser? 있는 대로. Do you have an eraser고? Ruler. Do you have a ruler? Paper? Do you have a paper? Pencil? Do you have a pencil? Yes, I do. Can I borrow it? Can I borrow it? 이와 같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된다 그러죠? Of course. 물론, 물론. Can I borrow it? Can I borrow it? 예. Of course. Thank you. No problem. 괜찮아. No problem. 그럼 여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classroom, office, object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펜슬 샤프너죠? 펜슬 샤프너 연필 깎기 여기다 집어넣고 돌리면은 연필이 깎아지죠? 요즘은 뭐 이렇게 손으로 그 바퀴를 돌리면은 집어넣고 밀으면은 깎아지는 그런 반자동 펜슬 샤프너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돼서고 연필만 집어넣으면 지가 줄 깎아지는 샤프너도 있죠. 여러 가지 샤프너가 있습니다. 이때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그랬죠?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너 펜슬 샤프너 있니? 너 연필깎이 있어? 너는 연필깎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너 연필깎이 있어? 연필깎이 좀 있니? 이제 빌리라면 그러겠죠. 너 연필깎이 좀 있니? 또는 이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우리는 그냥 형광펜이라고 그러죠. 형광펜.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중에 무슨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이나 이렇게 색으로 칠하는 거 밑줄 친달지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달지 하죠. 그걸 우리는 형광펜이라고 얘기합니다. 형광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뭘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하이라이터. Do you have a highlighter? 너 형광펜 있니? Calculator. 계산기. 계산기. 옛날에는 50년 전 얘기죠. 50년 전에는 그때는 계산기가 없었나 뭐 드물었나 없었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뭘 썼느냐면은 계산척이라는 걸 썼습니다. 슬라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를 여러분 뭐 아직 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로그 함수로 돼 있어서 이걸 뺐다 넣었다 하면서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계산척이 있었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그냥 손으로 하기가 쉽죠. 그런데 큰 숫자를 곱하고 나누는 것은 쉽지를 않아서 이런 계산척이라고 그러죠. 계산자를 썼었는데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편리하죠. 딱딱딱딱 치면 되니까요. 요즘 뭐 계산기도 쓸거 없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계산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자꾸 편리해지니까 머리가 오히려 더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전화번호를 갖다 웬만한 가족들, 친구들, 뭐 친척들 전화번호는 몇개 정도는 뭐 저도 10개나 20개 정도는 줄줄줄 다 외우고 살았는데 왜냐면 전화할 때 그걸 갖다가 수첩을 다 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첩에나 적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도 많이 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왜 썼는데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지도 않죠? 쭉 꺼내면은 사람 이름이 탁 떠가지고 이름만 누르면은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가 무엇인가도 깜빡할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들쓰게 돼서 오히려 이런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지적 능력을 퇴화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캘큘레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계산기 있어? 너 계산기 좀 있냐? 그러죠, 한국에서는. 너 계산기 좀 있냐? Do you have a calculator? 너 계산기 좀 있냐? 그러죠. 이건 스테이플러, 폴더, 이레이저인데 스테이플러는 스테이플러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웬일인지 호치키스라고 그러죠. 호치키스, 스테이플러, 호치키스. 그다음에 폴더, 폴더는 폴더라고도 하고 서류철은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말이죠. 묶어놓지 않고 끼워넣지만은 서류철이라고 그럽니다. 서류철 또는 폴더 서류철. 이건 eraser 지우개고요. 지우개. 스테이플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펜슬 샤프너. 펜슬 샤프너.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캘큘레이터. 캘큘레이터. 스펠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PENCIL 샤프너. 하이 HIGH 라이터 LIGHTL 캘큘레이터 스펠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플러 폴더 에레이저. 그러면 뭐예요? Do you have a stapler? Do you have a stapler? 또는 Do you have a highlight? Do you have a folder? Do you have a calculator? Do you have an eras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좀 빌려줄래? 하려면 Can I borrow? 하면 되겠죠? Can I borrow one? 어떤 것은 언을 쓰고 어떤 건 뭐예요? 어를 쓰죠? 어떤 거? 자음으로 된 것들은 전부 다 Can I borrow a가 되겠죠? Can I borrower? 그 다음에 모음으로 된 eraser는 Can I borrow one이 될 것입니다. 자, 해볼까요? Pencil sharpener. Can I borrow a pencil sharpener?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Pencil sharpener. Can I borrow a pencil sharpener? Highlighter. Can I borrow a highlighter? Calculator. Can I borrow a calculator? Stapler. Can I borrow a stapler? Folder. Can I borrow a folder? Eraser. Can I borrow an eraser? Can I borrow an eraser? 다 끝을 올리고요. Eraser, folder, highlighter. Sharpener, stapler, 이렇게. Do you? 하는 질문은, 또는 비동사, Are you a student? 하면은, Yes, I am. No, I am not. Yes, no로 답변하죠. 그러니까, Are you? 같이 비동사로 시작하는 그런 질문. 그 다음에, does. 3인칭 단수는 does죠. Does she like it? 이런 식으로. She나 he 같으면 does가 됩니다. Does he like it? Does she like it? 이런 것들은 끝에 그 단어를 갖다 intonation을 올리죠.
억양을 올려가지고 Do you have a calculator?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Can I borrow the eraser?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an I 두 같이 Can I 하면 Yes, I can. No, I can't. 이렇게 Yes, No로 답하니까 Can I borrow? 이것도 끝에 intonation 올리고요. Do you have? 이것도 올리고요. What is it? 같은 what이나 who was that? Who 같이 when was it? Who, when, how, who 뭐 이런 걸로 WH죠? 육하원칙이라고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질문들은 뭘로 yes, no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끝을 내리죠.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o was it? When was it? 앞에 배운 그런 짧은 질문들, 그런 것들은 되게 끝을 내리거나 그냥 별로 올리거나 올리도 않고 내리도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죠. What is it? What was that? 이렇게 What was that? 조금 강세는 줍니다. 액센트는 주지만은 intonation 그 억양을 높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개더 여기 지금 있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펜슬 샤프너라고 그랬죠? 이건 차를 갖다가 룰러, 이건 뭐예요? 캘큘레이터였죠? 캘큘레이터. 요 같이 무슨 펜슬 샤프너와 같이 예?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P가 자음으로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뭘 붙인다? 어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I have a pencil sharpener 그러겠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I have a ruler. 이걸 가지고 있으면 I have a calculator 그러겠죠? 자, 이건 뭡니까? Eraser죠? Eraser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 have an eraser. I have an eraser. 모음을 영어로 vowel 그럽니다. 자음을 consonant 그러고요. consonant 해보십시오.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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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v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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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ser.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죠? Eraser. I have an eraser. 이건 뭐죠? 봉투죠? 봉투를 envelope이라고 합니다.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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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사과는 다 아시죠? 사과는 뭐라고 그래요? Apple. Apple. 그러니까 I have an envelope. I have an apple. 그렇게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배웠으니까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선 이게 뭡니까? It's a ruler. What is this? It's an envelope. An envelope. 이건 a calculator. 이건 a folder. 이건 스테이플러, 에이 스테이플러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빈칸을 필드 블랭크 빈칸을 채워보시오. 1, 2, 3, 4, 5에 대해서 첫째, Can I borrow?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an I borrow a ruler? 해야죠? Can I borrow a ruler? 차좀 빌려줄래? 차좀 빌려줄래? Can I borrow a ruler? 그 다음에 요건, 2번. Can I borrow on? 왜? in이니까, envelope.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래, Can I borrow on envelope? 되겠죠? Can I borrow an envelope? 그치,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여기? Calculate죠? 그러면, Can I borrow a
calculator? Can I borrow a calculator? 따라서 하십시오. Can I borrow a calculator? 아. 그 다음에 4번, 이게 뭐라고 그랬죠? folder라고 그랬죠? 그러면, can I borrow? folder는 consonant니까, a folder. Can I borrow a folder? Can I borrow a folder? Finally, this is a stapler. Stapler. So, can I borrow a stapler? Can I borrow a stapler? Can I borrow a stapler?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답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은 뭐예요? Can I borrow a ruler? 따라서 하십시오. Can I borrow a ruler? Can I borrow a ruler? 이거. 다음에 두 번. Can I borrow an envelope? Can I borrow an envelope? 세 번째, 뭐예요? Can I borrow a calculator? Can I borrow a calculator? 네 번째, Can I borrow a folder? Can I borrow a folder? 다섯 번째, Can I borrow a stapler? Can I borrow a stapler? 이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뭘, 클래스룸이나 오피스에 사용하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Can I borrow it? Can I borrow it? 하고 Do you have blah blah?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너 가지고 있니? 나 그 빌려줄래? 하는 그 두 가지.